타임리 법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보니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스치듯 300번 정도, 조금 큰 일이 29번 정도, 대단히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큰 일이 일어나기 전 예방을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런 통계를 내서 이제 그렇게 정말 미래에 큰 사고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시로 알 수 있다는 통계를 내서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저 통계는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 분석적으로 통계를 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29대 1, 예를 들어서 29번 예시를 해주고 한 번 어떤 큰 사고가 온다. 또는 뭐 300대 1 이렇게 예시를 해주고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0대 1이라는 걸 감지할 수도 없고 또 29대 1이라는 걸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분석적으로 감지를 못한다. 예민하게 분석적으로 감지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단 3대 7의 법칙으로 세 번 정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예시를 해줍니다. 또 일곱 번 정도 기회를 주고 예시를 해주고 그 말씀은 작은 사고라든가 작은 걱정은 하늘이 세 번 정도 미션을 주어서 깨우치라고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세 번 정도 시험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든다. 그 회초리를 든다는 말은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을 하면 너는 매를 맞는다라는 걸 세 번 정도 예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미션이 와가지고 회초리를 이 대자연이 든다. 하느님이 회초리를 든다. 그러면 회초리를 든다는 뜻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 뜻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날 뻔한 고비들이 아찔한 고비들이 세 번 정도 이렇게 예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딱 알아차리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사고가 안 난다. 그런데 이렇게 앞불싸 정말 아찔한 그런 큰 고비와 미션이 오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방심하고 방종하고 폭주족처럼 운전을 한다든가 조심하지 아니할 때는 큰 사고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일곱 번까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이렇게 너는 행동하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일곱 번까지 미션을 주어서 알아차리라고 이 대자연이 시험지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예시를 해준다. 너에게는 지금 불행이 올 징조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불행이 올 징조가 다가오고 있고 곧 사고가 다가올 수 있음을 미리 세 번에서 많게는 일곱 번까지 깨우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세 번 기회를 주고 못 알아차리면 네 번째는 터지는 예가 많아요.
근데 아주 큰 사고 같은 경우는 7번까지 기회를 주고 못 알아차리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사고로 연결되거나 큰 아픔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뜻하지 않게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뜻하지 않게 30km 학교 앞이라고 가야 되는데 30km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불사해가지고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추월할 때 앞불사 싶을 정도로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도 있죠. 추월할 때.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아찔할 때가 있죠. 위험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험지가 연달아 온다는 건 너로 하여금 지금 조심하라고, 알아차리라고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연속적으로 그런 위험한 고비가 온다. 3번 정도? 그러면 그때 하느님, 제가 조심을 각별히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기도를 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예시를 해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봐도 되고, 또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막 운전을 급하게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치이는 현상이 온다든가 갑자기 위험한 고비가 와. 그러면 하느님, 저에게 지금 서두르지 말라고 예시를 주는 걸 느끼겠습니다. 알아차리겠습니다. 알아차리고 반성하고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알아차리고 노력을 하면 시험 통과, 사고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동물이 치이기도 하고, 보세요. 때로는 막 위험하게 끼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반칙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지를 주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방심하고 운전을 하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고를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차리라고 하느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고 미리 미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있는 공부를 하고 있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하늘이 알아차리라고 도움을 주시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자연이, 바로 하늘이 운전을 할 때 예시를 해주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시를 해주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외국 여행을 할 때 예시를 해주든 반드시 미리미리 예시를 해주므로 그런 걸 알아차려서 대비하란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반성하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반성하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시험지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탁한 기운이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참 그 차를 몰고 밤길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할 줄 모르는 줄 알아요, 제가. 저는 승용차도 몰 줄 알지만 아주 대형 트럭도 몰 줄 압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안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었어요. 밤길을 가는데 안개가 척하게 끼어서 한 몇 미터 앞도 안 보이는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쫙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트럭이, 보세요. 트럭이
앞에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불빛만 보이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보여. 그래서 추월을 안 하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비상등에서 오른쪽 등을 켜면서 추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없으니 자기 앞을 가라 이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불안한데 제가 보세요. 불안한데 이거 가라고 하니까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 보세요. 쫙 추월하려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딱 나타난 거야.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늘이 도운 거예요. 딱 추월을 하는데 이 차가 바로 나타났는데 저는 그때 바로 뛰어들어 오른쪽으로. 그래 이 차를 바로 핸들을 꺾어서 추월해가고 이 차는 조금 비껴준 거예요. 길가로.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차가 바로 왔으면 부딪혔을 텐데 이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약간 비껴주고 나는 그 사이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이게 바로 시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안개가 끼고 위험한 길은 절대 앞으로 추월하지 마라. 앞에 사람이 신호를 주더라도 그걸 믿지 마라.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이 아니면 함부로 추월하지 마라. 이걸 하느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느냐면 하느님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개가 이렇게 끼고 위험할 때는 절대 추월하지 않고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앞에 차가 자기가 천천히 가니까 추월하라고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신호를 100%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살피고 안전하게 추월도 하고 운전을 해야지 앞에 사람이 신호 주었다고 무조건 그 말만 믿고 함부로 추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경험담을 들려주는 이유는 이 모든 인연들이 깨우침이다.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그런 인연을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앞불사 싶을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큰 교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한 채로 다음에 운전할 때도 방심하고 방종하고 안개가 차우기 끼었는데도 그냥 고속으로 운전한다든가 추월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하느님이 깨우쳐 주었는데도 바보 등신처럼 못 깨우치고 또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미리미리 예시를 해주고 가르쳐준다. 그때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큰 사고도 없고 크게 나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자 지금 투자를 하려고 보세요. 하나의 식당을 차리든 아니면 옷가게를 차리든 아니면은 뭐 호떡집을 차리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이렇게 돈도 준비하고 투자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악연이 온다든가 시험지가 오면은 이것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올 때는 한 번 더 추진해봐도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연달아 시험지가 올 때는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은 임상점을 치는 것이다. 그런 걸로 사물점을 치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물점을 치라고 예시를 해줬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 보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도원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분별하면 다 알아차릴 수 있다.
다르게 알아차리게 되면 굳이 사주보지 않아도, 굳이 점치지 않아도 70%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도원 공부를 바르게 하고 지혜가 확장되면 굳이 사주보지 않아도, 하나하나 일일이 점치지 않아도 사물점으로, 사물점이란 말은 인연 닿는 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닿는 대로 알아차려서 70%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30%는 여러분들 지혜 알아차림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아주 깊게 깊게 판단해야 될 일은 운명학자든 이렇게 상담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상담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근데 작은 일들은 내가 사물을 접하면서, 인연을 접하면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깨어있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안다는 뜻입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눈앞에 돌멩이가 앞으로 날아와도 몰라요. 뒤로 날아오는 건 여러분 피할 수 없죠. 근데 눈앞에서 지금 저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어. 폼을, 이 돌을 던지려고 폼 잡아. 그리고 진짜 돌을 던져.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 맞아. 응?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어. 그럼 피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돌 준비하는데도 멍하고 있어. 그리고 때리려고 하는데도 멍하고 있어. 한 대 맞은 다음에 아이고 아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